뭐가 이제 또 있냐면 이 자체가 또이 전체 유제품에서 정확하게 가운데가 아닙니다. 프레임 자체를 누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방금 들어왔던 형식 탭에 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맞춤이 아니고 호모의 가운데 수평 클릭을 해주면 정확하게 호모의 가운데에 들어가집니다. 앞에 뭐 거래처 제품명 이것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 요거는 레이블. 이 영문은 대문자로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적당하게 이렇게 들어가줍니다. 이렇게 레이블 1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속성창에서 레이블 1이 아니고 거래처 고쳐줍니다. 거래처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그럼 거래처로 바뀌죠? 요거 조금 조절해줍니다. 여분이 많죠? 그죠? 약간 이렇게 올려주고 요것도 조금 이렇게 줄여줍니다.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거래처.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 상자. 거래처에 해당하는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 요건 텍스트 상자. 요거를 또 적당하게 요렇게 드래그 해주고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그리면 입체형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뭐 입체형 쓰셔도 돼요.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텍스트 박스를 입체형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눌러서 쭉 내려가시면은 스페셜 패트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눌러보시면 저는 요거 엑시다.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요걸 저는 선호하거든요. 자, 이제 됐죠. 그런데 거래처라는 레이블하고 텍스트 상자하고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죠? 컨트롤 키를 사용해서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합니다. 그 아까처럼 형식에 가서 맞춤 가운데 정확하게 똑같이 이렇게 수평이 맞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래처는 됐죠. 다음 요거 눌러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거래처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제품명 캡션에서 제품명으로 수정해 줍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박스가 아니고 콤보 상자로 여기 콤보 상자 보이시죠? 클릭합니다. 그다음 요것도 적당하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맞춰서 네. 그다음 요것도 요거하고 컨트롤 키를 사용해서 두 개를 다 선택한 다음에 등식란에 가서 맞춤 가운데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착착 말아 들어가죠. 다음 랏 넘버. 요거는 아까 요거 똑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본에나 보면 거래량의 텍스트가 약간 작습니다. 왜냐면 큰 숫자가 아니니까 너무 크면 보기가 좋지가 않죠. 그럼 요거 이렇게 누르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줄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 버튼은 이제 이겁니다. 이거 명령 단축. 여기서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맞춰줍니다. 하고 이렇게 늘려도 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속성창에서 H 높이 요걸 22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요건 이제 캡션 등록이죠. 그죠? 여기도 아까처럼 등록으로 수정해 줍니다. 괄호 열고 여기다가 영문으로 대문자 P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되죠? 잘 보세요. 좀 조금 중요합니다. 요거 누르고 보면은 엑셀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속성값에다가 대문자 P를 입력하고 엔터 해주시면 잘 보세요. P 밑에 언더라인이 생깁니다. 그 다음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대충 적당하게 맞추고 네. 자, 그럼 이 세 개 위치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하십니다. 드래그 하시고 아까 알려드렸죠. 그죠? 형식란에서 맞춤 가운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컨트롤의 생성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쯤 되면 여기서 이제 이거 뭐 이렇게까지 만들어 하면서 사용해야 하나? 머리 아픈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붕어빵 팔죠, 붕어빵. 붕어빵을 팔려면 빵틀이 있어야 해요. 근데 그 빵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듭니다. 그러나 한번 만들어두면 밀가루 반죽만 넣으면 똑같은 빵이 나옵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게. 그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생각하시고 조금 어렵고 뭐 좀 난해하더라도 이렇게 몇 번 해서 이거 익혀두시면 상당히 편리합니다.